고추 부각 만들기입니다. 고춧대를 일찍 뽑은 게 있어서 풋고추로 다가 요즘 나는 고추 고추 부각을 티각 만들고 만들어 있습니다. 먹기에 요거 필 엄청 좋다. 쉬워요. 고추대 뽑을 때 파란 고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땄다가 그거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 있을 때 찹쌀 가루 묻혀서 찜통에 쪄주면 된다. 그거를 바짝 말려서 기름 약간 두른 다음에 후라이팬에 큰 소태에 하면서 나중에 올리브당 고추대 뽑은 뽑고 나서 애고추가 파란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걸 따서 튀김가루 묻혀서 튀각한 거 묻혀서 놓은 거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 약간 두르고 그리고 올리브당을 싹 고추부각 만들기 완성입니다.